자, 오늘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네. 대전입니다. 네, 대전 하면은 진짜 맛집 불모지 아니야? 여기 대전은 그런 식으로.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입 짧은 소마님과 함께 대전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늦은 점심을 하러 식당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대전에 사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대전을 대표할 만한 맛집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에 무슨 차돌박이 집이 있다고 그래요. 차돌 좋아해요? 너무 좋지. 근데 고기가 뭐 솔직히 맛이 없을 수는 없잖아. 대전은 내가 아까 오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칼국수가 유명하대, 대전이. 그래서 오늘 별로 사실 칼국수가 안 땡겨서. 아, 일단 지금 찾아왔어요. 저건가? 네. 네, 맞아요. 근데 이 건물에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 건너편에 빌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거기가 이제 주차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고 여기는 유료 주차장입니다. 차례. 바로 이곳이 오늘 소개할 식당인데요. 외부 간판은 크게 걸려져 있는데 뭔가 찾기는 쉽지 않은 느낌이네요.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점심 식선이야. 아, 그래요? 저녁에는 뭘 먹어야 되나? 그거 여기 안 나와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이곳이 차돌 전문점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고 협찬 아니고요. 저희가 방문한 시간이 브레이크 타임 시프라 사람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실내는 파티션이 나뉘어진 입식 테이블 구조와 룸도 구비되어 있어 데이트나 모임하기에 딱 좋은 분위기였고요. 차돌박이 집으로 소개받고 왔는데 메뉴판이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일단 물어봐야지. 그래서 직접 사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겁니다? 고기요? 네. 고기 메뉴 그쪽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 한식당이에요? 네. 그래서 고기 메뉴가 없어요. 어쩐지. 냉장고가 너무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정육식당인 줄 몰랐고요. 저희는 적당한 가격에 모듬 한우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땐 충청도 스피드답지 않게 숯불이 세팅되어져 있었고요. 요거인가? 아니 어떻게 밥집을 소개시켜달라 했더니 고깃집을 이거 골탕 먹이는 거 아니야 이거? 국밥하고는 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계획이 없었는데 뭐 그냥 온 김에 그냥 먹어요. 그리고 찬들이 하나씩 깔리는데 뭔가 정육식당 비주얼과는 어울리지 않는 꽤 퀄리티 좋은 찬 구성이었고요. 고기는 8만원대에 몇 그램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선예도나 마블링이 투불 한우인 듯 했습니다. 모듬의 구성 역시 소고기 좋아하는 소마님이 가장 선호하는 부위로 구성되어 있어 다행히 친구는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거 먼저. 고기가 익는 동안 나온 밑반찬부터 보자면 홍어무침, 이건 지역 음식 같은데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쌈무 채소, 장아찌, 백김치, 감자 샐러드, 풀떼기, 베트리알 애들 3종 세트가 나왔고요. 여기 너무 잘 찾아왔다. 왜? 고기가 너무 좋다고? 이게 뭘까? 치맛살인가? 안장살.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얇게 정형된 안창살은 특유의 꿀릿한 맛과 마블링에서 나오는 고소한 기름짐이 마치 부드러운 치즈를 먹는 듯한 느낌이었고 전육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 소금을 곁들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고소한 풍미와 감칠맛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살아있네. 그리고 고기가 너무 빨리 나와 뒷전이 되었던 밑반찬을 이제야 먹어보는데요. 홍어무침 맛있어? 반찬들 대부분 정갈하면서도 깔끔해 손이 안 가는 반찬들이 없었고 개떡인지 호떡인지 정체모를 이 부침개도 꿀이 없는데 호떡 맛이 나더라고요. 아, 맛있다 이거. 아, 이쪽으로 주신 거 맞는데? 맛있게 맞는데. 유튜브 하잖아. 일이 까다롭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구매때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되게 맛있는 대로 소개를 해준 것 같아. 고기 완전 부드러워. 사장님이 약간 시크하신 게 나는 그럴 것 같아. 얘기를 나누는 사이 등심이 다 익었는데요. 등심 역시 숙성이 잘 돼서 그런지 부드러우면서도 사장님을 고소하고 싶은 맛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살찌었어. 역시 소고기는 소고기하다. 약간 기름진 입에 양파는 느끼함을 잡아줘 하마터면 고기를 추가할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그럴 땐 밥을 처먹어라 라는 옛날 선조들의 말이 떠올라 공깃밥과 육회비빔밥을 주문하는 걸로 폭주를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먹는 김에 그냥 화끈하게 먹어. 가격 되게 싼 편인데 이렇게 먹고 8만 2,500원이면 된장은 그냥 남은 거잖아.
서비스로 나온 된장찌개치고는 상당히 양도 많고 퀄리티도 괜찮았는데요.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오면 되게 놀라는데 이렇게 음식들이 나와. 외국 나가면 이런 거 다 사먹어야 되거든요. 하나하나씩. 나도 싱가포르 잠깐 나갔다 왔었을 때 물, 뭐 휴지 막 이런 거 다 샀어야 돼. 근데 오, 이게 서비스를 내면 괜찮아 먹어. 먹어봐. 이게 맛집이야. 찐맛집이네, 찐맛집. 드디어 하나 사놨다. 사놨네. 평소 국밥 다음으로 사놨네. 새우살 갑니다. 네. 포함말에서 1.5kg 밖에 안 나오는 새우살은 역시 귀한 부위라 그런지 얇게 정형되어 나왔고요. 새우살이 좀 얇기는 하지만 가격을 또 생각하면 확실히 고기 자체가 얇아서 지금까지 먹었던 새우살 중 가장 부드러운 식감이었고 후창이 어느 정도 스며들면서 고급스러운 풍미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이 집들이 후창을 제대로 하시네. 짜잔! 내가 돌아왔다. 마지막으로 주문해본 육회 비빔밥인데요. 여기도 된장찌개가 서비스로 나와 가격 대비 구성이 괜찮아 보였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술도 없이 여러 가지를 시키다 보니 콜라를 서비스로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육회 비빔밥으로 다시 돌아와서 육회는 고추장 양념이 되어 있는 육회에 양은 좀 적은 편이었고요. 그 밑으로는 여러 가지 풀떼기가 적당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밥을 비벼줄 차례. 양념은 취향껏 넣어주시면 되고요. 막 비벼. 겁나 비벼! 그렇다면 잘 비벼진 육회 비빔밥의 맛은? 아, 고사리가 들어가 있네. 진짜 맛있거든. 고사리 향이 좀 덥어. 입진상인 소마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했는데 개인적 취향 영역이긴 하지만 육회를 먹었을 때 식감과 본연의 단맛이 있다면 고사리가 육회와 식감이 비슷하다 보니 머릿속은 육회를 먹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맛은 고사리 맛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비빔밥 육회 들어가. 그냥 비빔밥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이게 맛있죠. 나는 육회 비빔밥은 광장시장만큼 잘하는데도. 앞서 된장찌개를 먹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된장국밥을 만들어 먹어봤고요. 와, 이게 맛있네. 국밥까지 다 한 번에 다 해결됐네. 마무리로 서비스 콜라까지 감사히 먹었습니다. 자기는 코카가 좋아, 펩시가 좋아? 당연히 코카. 코카? 당연하지. 근데 막 펩시가 광고를 준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광고 찍고 코카 마셔야지.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계산이요. 생긴 지 얼마나 됐나요? 한 달 조금 넘었어요. 두 달? 두 달이요? 오, 오래된 줄 알았어. 오래된 줄 알았어. 아, 다른 데서 오래하고 제가 아산에 있다. 고기가 너무 맛있어. 네,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원래 한식사가 옮기신거구나. 근데 음식 솜씨가 고깃집 처음 하는 솜씨는 아니죠? 네.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10만원 딱 나왔거든요. 진짜? 우리 이거 10만원에 안 끝나. 사실 지금 딱 보니까 10만 500원 나왔는데 500원 깎아주셨어. 콜라도 서비스로 주셨고 상차림비가 6,000원이네요, 원래는. 상차림비가. 아. 근데 뭔가 정육식당이라는 게 알려져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저렇게만 해보니까 되게 싼 집인 줄 알았거든? 메뉴에도 없고 들어갔을 때 손님이 물어보기 전에 와서 얘기하신 것도 아니었구나. 입구에도 정육식당인 거를 말을, 명시를 해주고. 그러면은 더 잘 될 것 같아. 자, 오늘은 대전에 오래 산 파이어볼 친구가 소개해준 식당을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식당에 대한 명시적인 부분은 좀 아쉬웠지만 정육식당답지 않은 정갈한 반찬과 퀄리티 좋은 고기가 대전에 간다면 다시 찾을 만한 매력은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 맞다. 아, 그 뭐지? 주차. 주차. 잊지 말고 주차번호 꼭 말씀하셔야 되고요. 가시기 전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야,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